안녕하세요. 오늘은 풍경화를 우리가 그릴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가? 우선 나무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그 잎이 넓은 활엽수도 있고, 여기 보면 작게 보이지만 소나무 같은 침엽수도 있습니다. 이런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잎도 이렇게 잎도 있지만 나무 가지들이 자세하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활엽수들은 나무가 큰 줄기가 있으면 이 큰 줄기 외에 가는 나무 가지가 있을 때 잎으로 많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나무의 잎 부분들 하나하나 그리려고 애를 쓰지 않고 전체적인 이렇게 나무의 큰 덩어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작은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잎들이 앞쪽에 있는 이 나뭇잎과 중간에 있는 나뭇잎,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나뭇잎, 이런 것들 이게 큰 덩어리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채화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이렇게 닿아서 원래 그 나뭇잎 색깔이 밝게 된 부분과 이렇게 그늘이져 있는, 이렇게 깊이 그늘이져 있는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면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무 터치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나무 이 모양 잎 모양에 따라서 너무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 그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나무 전체의 큰 나무의 모양새와 나무 그 가지들 있죠, 나무 가지와 큰 이렇게 밑둥, 나무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의 그 잎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에서부터 이렇게 뿌리가 바닥 땅 속에는 뿌리가 있겠죠. 뿌리 위에 이렇게 나무의 큰 기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라면서 이 기둥은 땅 속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이 약간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이 기둥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는 이렇게 작아집니다.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밑둥이 좀 넓고 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잎과 큰 나무에 뻗어 있는 모양새, 이것은 덩어리를 이렇게 앞쪽과 뒤쪽 덩어리를 보면서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어둡게 되겠죠. 빛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무의 그 잎이 아래쪽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그늘이진 부분들은 나뭇가지가 조금씩 보이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은 녹색 중에서도 밝은 녹색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빛이 닿지 않은 아래 부분들은 어두운 녹색 계열로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도 이렇게 입체감을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고요. 땅이 닿아 있는 부분도 그냥 이렇게 나무가 땅에서부터 바로 솟아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은 이렇게 땅 쪽에 닿아 있기 때문에 뿌리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채화로 제가 한번 나무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나무 가지가 우선 나무의 기둥 부분들을 그려주고요. 나무 가지들은 이렇게 뭐
덩어리 위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는 앞쪽에 있는 이런 그 나뭇가지 모양과 뒤쪽에 있는 나무, 그리고 하늘 쪽에 이렇게 많이 닿아 있는 나무,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렇게 닿아서 빛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색을 칠할 때에는 밝은 색, 햇볕이 닿아 있는 밝은 색 나뭇잎을 먼저 생각하면서 채색을 합니다. 연두색과 녹색의 밝은 색을, 물을 처음에는 좀 많이 써서 묽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빛이 닿는 하늘 부분과 닿아 있는 밝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색깔을 넣어줍니다. 물의 양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무의 기둥은 갈색 계통이지만 지금 빛이 나뭇잎 때문에 빛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갈색 계통으로 그리면서도 나무의 입체감을 좀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 나무에도 입체감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들은 실제로 혼색을 더해서 좀 더 어둡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나뭇잎 모양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름에 녹음이 무성한 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나무는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죠. 색깔이 아주 화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나뭇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그릴 때는 한 가지 나무에 대한 머리의 고정 그 관념을 가지고 그리지 말고 그때그때 계절의 변화나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의 잎의 모양이나 나무 가지의 모양,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그리게 되면 자연스러운 나무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나무 그리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